날아다니는 탱크 A10 썬더볼트 2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공격기인 A-10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무기 또한 베트남전의 계기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AC-130과 AH-64 공격헬기도 베트남전에서 탄생했죠. 베트남과 같은 숲이 우거진 환경에서의 근접 항공지연은 항공기가 지상 근처로 접근해 적군을 공격해주는 지연 방식인데, 나무가 시야를 가리기에 적군을 잘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날아다니면서 적을 확인해야 했지만 비행기 특성상 너무 느리게 날아버리면 실속하여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느리고 낮게 날게 된다면 대공 공격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격추당하기 매우 쉬워졌습니다. 미군은 병사의 생존성 향상과 강력한 화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항공지연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 하고자 했습니다. 1967년 3월 6일 베트남전에서 작전이 가능한 AX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항공기의 개발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능 요구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째, 저속 기동성. 충분히 천천히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날면서 작전지역 상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실속하여 추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것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이죠. 둘째, 긴 비행시간. 느리게 날면서 오랫동안 상공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한 지점에서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야 했죠. 셋째, 강력한 화력과 정확성.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적을 강력하게 타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 번 뜨면 해당 지점의 적을 완전히 개별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해야 했습니다. 아군을 실수로 공격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넷째, 극한의 생존성. 앞선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피격당할 확률도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최대한 기지로 귀환할 수 있는 생존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단순성. 부품을 단순화하여 유지 정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고장이 나지 않게 설계해야 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금방 고쳐 작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기지에 있는 시간보다 작전하는 시간이 길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섯 가지의 조건 모두 맞추는 기체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미군은 정말 바라는 것도 많아요. 위에 말대로만 된다면 정말 무적의 기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의 추가 조건을 더 달았습니다. 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다 맞추면서 가격은 300만 달러 미만으로 제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치로는 약 240억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의 F-15K 전투기가 현재 가치로 1104억 원에 달합니다. F-15K의 5분의 1 가격으로 제작하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걸었지만 무려 6개의 회사가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노스럽과 페어차일드 리퍼블릭 두 후보를 선정했고 YA-9A와 YA-10A라는 시제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여러 테스트를 거쳐 페어차일드 리퍼블릭의 YA-10A가 선정됩니다. YA-10A를 양산한 기체의 이름을 A-10A로 명명하게 되고 P-47 썬더볼트의 이름을 계승해 A-10 썬더볼트 2로 최종 이름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 첫 실전 임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A-10은 최대 장갑 두께가 38mm에 달하며 시속 220km 정도의 낮은 속도로도 비행이 가능하고 30mm 기관포 등 여러 가지 무기를 탑재했습니다. A-10이 장착한 30mm GAU-8 어벤저 기관포는 기갑부대를 상대할 목적으로 제작된 무기였습니다. 기관포 무게만 250kg이 달한다고 합니다. 분당 4200발의 열화 우라늄 총탄을 쏟아붓습니다. 열화 우라늄 탄은 섭씨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탄화는 관통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1초에 78씩 탱크 뚜껑을 얻어맞다 보면 어떤 탱크라도 작전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시간에 수많은 총탄을 내뿜다 보니까 GAU-8이 발사하는 순간에는 반작용으로 A-10의 속도가 느려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기관포 이외에도 소위탄, 미사일 등을 추가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강력한 화력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채공시간은 미군의 요구를 완벽하게 맞춘 무려 90분입니다. 그리고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8mm 두께의 티타늄 장갑을 둘렀습니다. 웬만한 중기관총으로 추락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비행통제 시스템이 강력해 기지로 돌아오게 도와줍니다. 또한 부품을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서 탈부착형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엔진으로 갈아 끼워버립니다. 그럼 30분 만에 작전에 다시 투입될 수 있죠. A-10은 개발기간의 문제 베트남전에서 활약하지 못했고 걸프전 때 첫 번째 실전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행된 사막의 폭풍작전에서만 987대의 전차와 500대의 장갑차를 비롯해서 900문이 넘는 견인포도 파괴했습니다. 현재 탱크 뚜껑을 툭툭 따버리는 A-10 썬더볼트는 엄청난 화력과 맷집을 보여주기에 공중의 탱크라고도 불립니다. 생긴 모습이 워낙 독특해서 흑맷돼지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716대가 생산되었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A-10도 무적은 아닙니다. 저속 비행으로 공중에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대공미사일이 점점 발전하면서 오히려 맞추
축이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공권이 장악되지 않으면 투입되기 힘든 기체입니다.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할 일은 드물지만 말이죠. AT는 수명이 다 되어 2000년대 초 퇴역할 계획이지만 대체할 기종도 마땅치 않고 ISJ 등 아직 쓸만한 곳이 남아있어서 2016년에 퇴역 무기한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언제 퇴역할지에 대한 기약이 없어진 것입니다. 2030년대까지도 운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탱크 A10 썬더볼트2를 알아보았는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은 만우절 특집으로 제가 센서가 영상의 나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센서 스튜디오 채널에는 지식스토리님께서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